자, 지금 회로질 잠깐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목표는 풋핀 성기도 잡혔어. 슈핀 성기도 잡혔고, 이상한 해수어 여기 밑에 두 마리가 있거든요. 빨리 빼줘야겠다. 그리고 요것도 잡았어요. 요거 바다징거미. 자,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바다징거미. 자, 물고기 종류는 다 빼줄 거예요. 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바로 우리 샹키스 친구에게 살아있는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 제가 바다까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전복 있잖아요, 여기 고용시키기 위해서 여기 넣어놨는데, 와, 전복을 하루 지나서 보니까 다 깨서 다 먹었더라고요. 그때 연기하던 거였어요. 여기 안에다가 말똥 성게를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약간 성게를 보고 약간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뾰족한 가시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걸 손으로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도 상처가 나거나 그렇게 아플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클럽으로 이 성게를 깰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게를 넣어 볼게요. 아마 넣자마자 이 친구가 바로 달려들 거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셋, 둘, 하나, 고! 슝! 어? 뭐야? 친구야, 여기 성게 왔는데? 오! 오, 갑자기 치켜들었어요. 자, 한번 이 상태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뾰로롱. 친구야, 뾰로롱 하자. 와, 저기 클럽 보이세요? 장난 아니죠. 뾰로롱. 자, 집 앞에 뒀습니다. 어, 친구가, 어, 관심이 없나요? 오, 어, 축구공 굴리듯이 굴렸어. 떼구르르. 자, 요즘에 밥을 아주 많이 먹어서. 오! 아주 배부른 우리 샹티스가 아직 관심이 없습니다. 전복처럼 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상하게 말똥 성게를 보고 약간 좀 무서워하는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지 지금 집을 옮겼어요. 혹시 성게가 천적? 그건 아닐 테고. 자, 바로 게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뾰로롱. 오! 오! 우와! 자, 여러분들, 개를 놓으니까 바로 와서 달려드는데요. 와, 성게는 건드리지도 않더니 개는 오자마자 바로. 와, 보셨습니까? 지금 한 10초도 안 돼가지고 딱밤을 한 5대 정도 타격을 했어요. 근데 와, 대단합니다. 오, 오. 지금 친구가 뭔가 갑자기 놀라가지고 엄청나게 달려갔는데요. 또 구석에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숨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로 계속 신경전만 벌이고 있고 쳐다보고만 있어요. 자, 샹티스 친구가 지금 먹이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지만, 제가 자고 오면은 좀 어느 정도 사냥을 하거나 먹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다른 생물들을 보자마자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모습은 보였고요. 성게는 되게 독특하게도 날카로운 가시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선 공격은 하지 않아요. 더 웃긴 건 여기 성게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촉수를 내뿜고 지금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어쩌면 성게가 유일하게 멘티스 신임프 바로 이 샹티스와 합사를 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퇴근하고 아침에 오도록 할게요. 슝. 자, 잠깐. 혹시나 저번처럼 이 비린내가 좀 덜 나서 그런 건지 뭔지 한번 바지락살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설마 바지락살을 먹니? 설마. 야, 우리 샹티스 친구는 다른 먹이에 큰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걔는 사냥에 성공은 했지만 바로 옆에 두고 먹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 바지락을 주니까 어? 오! 갑자기 오! 갑자기 입맛이 돋았는지 오, 갑자기 걔를 엄청나게 속살을 먹기 위해서 등갑을 패고 있는 모습이죠. 와, 오, 친구가, 와, 나와가지고 이걸 계속 들고 다니네요. 나 안 먹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다른 데 버리고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꺼내서 보니까, 와, 제가 아까 처음에 넣기 전에도 이 등갑을 한번 세게 눌러봤는데 엄청나게 쎘었거든요. 등갑이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이 굉장히 단단한 이 전복 껍질도 깨질 정도니까 대단합니다. 자, 성게랑 눈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 먹을지 안 먹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늦은 관계로 퇴근을 하고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아침 와서 결과를 보아야겠네요. 자, 그러면 퇴근하겠습니다. 슝. 자, 짜잔. 자, 여러분들 드디어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샹티스 친구가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일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은 성게 친구가 여기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육장에서 적응을 하고 우리 멘티스 시림프 친구랑 아마 같이 살 것 같아요. 자, 어제 부셔놓고 먹지 않은 개를 나머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굉장한 일이 있었죠. 죽여놓고 안 먹는. 아, 근데 이제 이것도 바다개인데 먹진 않네요, 친구가. 어쨌든 전복과 다르게 하루가 지나도 계속 같이 있는 거 봐서는 오! 와, 너무 놀랐다. 갑자기 친구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와! 야, 유리 치면 안 되는데? 아, 그래도 다행인 거는 유리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깨지진 않는데 지금 제 생각에 이 개가 싫어가지고 개를 딴 데로 옮기고 싶은가 봐요. 아, 빨리 빼줘야겠다. 아. 자, 우선 촬영 종료하고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안정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유리 깨질 것 같아요. 진짜 심장이, 와, 화가 얼마나 났는지. 유리를 지금 한 세 번 정도 쳤는데 다행히도 금이 가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지금 너무 놀랐고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가시가 달린 성게는 먹지 않는다. 너무 놀란 나머지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해야겠고, 전복은 전에 한번 먹혔기 때문에 이 성게가 사실 또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안에 굉장히 맛있는 내장들이 들어있는데 그때 또 한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펀치 이 샹티스가 지금 팔이 하나라 그렇지 두 개가 되면은 좀 위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와, 진짜 깜짝 놀랐네.